빠방하이 과즙 메이크업, 성형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 커버 메이크업 당장 생각해봐도 무궁무진한 화장법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기억할 수도 없는 오랜 시간 전부터 화장을 해왔죠. 연구에 따르면 화장의 역사는 무려 네안데르탈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미에 대한 욕구는 과거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미의 기준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 두둥. 그래서 이런 화장법이 등장하기도 했죠. 대체 왜 이랬던 걸까요? 오늘은 흥미로운 각국의 전통 화장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전통 화장 탑5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화장법,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빡 힘줘서 화장을 하는데요, 턱이 없어지고 코가 생겨나고 거의 변장 수준이죠. 하지만 이건 약과입니다. 요즘 중국 화장을 진라면 순한 맛이라고 하면 전통 화장은 햇불닭 볶음면 수준입니다. 짜자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어메이징한 중국 전통 화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썹 화장. 양귀비의 남편이기도 한 당나라 6대 왕제 현종은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썹에 대한 애착이 유독 강했던 건데요, 급기야 신미도까지 만들 정도였죠. 신미도란 아름다운 눈썹의 기준, 10개의 눈썹 모양으로 구성된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왕이 이렇게 눈썹 가이드까지 챙길 정도이니 당시 눈썹 모양은 미의 기준으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눈썹만 신경 썼던 건 아닙니다. 볼터치도 장난 아닌데요, 이건 볼 전체를 빨갛게 칠하는 메이크업 방식. 뺨에 생기를 주는 걸 넘어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쓰리머치, 포머치 마구마구 처발해줍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한데, 그렇다면 홍분받고 사홍. 사홍은 관자놀이부터 뺨까지 빨간색을 쭉 그으면 되는데요, 상처 흔적처럼 푹 패게 긋는 게 포인트. 아니 굳이 왜? 이런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황제에게 총애받던 궁녀가 뺨을 다친 적이 있는데요, 그 상처를 예쁘다고 느껴서 궁중의 트렌드가 됐다는 썰이 있죠. 이마 화장도 여기에 질 수는 없습니다. 이마나 미간에 꽃, 달, 별 등의 장식을 그리질 않나 모양이랑 색상도 갈수록 다양해졌죠.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창의력이 대단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액황도 빠질 수 없는데요, 당시엔 이 화장법이 유행했다고 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마를 노랗게 칠하면 되는데요, 황금색 불상에서 영감을 받은 화장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보조개. 과거에도 보조개는 중요한 미의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면엽이라고 불리는 이 화장법은 양 뺨의 점을 보조개처럼 찍는 기법이죠. 자, 이제 이 화장법들을 종합해볼까요?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와우! 여백이 밑따윈 없는 화장인데요, 시작부터 정말 놀랍네요. 화장하면 클레오파트라를 빼놓을 수 없죠. 관자놀이에 닿을 것 같은 눈화장에 스모키 메이크업의 선두주자. 초상화만 봐도 화장이 진짜 진해 보이죠. 이는 고대 이집트 화장. 클레오파트라 화장은 고증이 정말 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이 진해진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 적다는 아프리카의 끝쪽, 가만히 있어도 불타오르는 수준이라 옷이 엄청 가벼웠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피부도 태양에 그대로 노출됐는데요, 이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황토색 혹은 흰색으로 온몸을 칠했습니다. 얼굴도 예외는 없었는데요, 두꺼운 베이스에 맞게 색조 화장도 과감해질 수밖에 없었죠. 고대 이집트 화장하면 떠오르는 강렬한 아이라인. 눈가를 검게 칠하는 건 물론이고요, 눈두덩이에 초록색 혹은 파란색 염료를 바릅니다. 그 다음엔 입술을 빨갛게 칠하면 메이크업 완성! 여기서 궁금증!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절은 무려 기원전. 대체 뭘로 화장품을 만들었을까요? 아이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콜이라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이건 숯과 유사한 성분인데요, 나무기 기름과 아몬드 껍질을 구워 만든 가루를 섞어 눈가를 검게 칠했다고 하죠. 컬러 색조는 공작석을 빻아발랐다고. 무려 기원전에 화장을 했다니 신기하네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대 문명하면 그리스를 빼놓을 수 없죠. 특별한 화장법이 없던 고대 그리스는 이집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짜자잔! 충격적인 일자 눈썹. 고대 그리스인들은 짙고 긴 아치형 눈썹을 선호했습니다. 눈썹을 그릴 때 중점을 둔 부분은 미간 사이를 좁게 하는 건데 나중엔 이게 이어졌다고. 일자 눈썹이 적임 그리고 순결함의 상징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만들려고 검정 파우더를 칠하거나 동물의 털을 촘촘히 붙여 넣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참 미의 세계는 알 수가 없네요. 화려한 미모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클레오파트라. 사실은 그리 미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부족한 외모를 엄청난 화장술로 커버했을 거란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이집트에서나 통하는 얘기.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화장빨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일명 백이민족.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흰색의 가치를 숭상해왔습니다. 옷도 흰 옷을 입고 여백의 미를 중시했죠. 미의 기준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화장빨보다는 타고난 아름다움을 중시했는데요, 궁중의 여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가 담백한 화장빨이었습니다.
과장이었죠. 연상군은 화장발을 철저히 금지하고 민낯을 강조했다고 궁중 밖이라고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하는 건 대부분 기녀들. 희고 맑은 피부는 고귀한 신분의 상징으로 옅은 화장법이 인기를 끌었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화장을 추구했던 것 같네요. 화려하게 꾸며봤자 눈화장과 보연지 추가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주로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던 이 연지곤지 화장. 이 화장법은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볼에만 동그랗게 뭔가 조화롭진 않은데요. 대체 왜 이런 화장을 했던 걸까요? 연지곤지란 연지와 곤지의 합성어입니다. 화장품으로 쓰이는 붉은 염료가 연지이고 연지로 찍는 동그란 점이 곤지라 이렇게 불리게 됐죠. 혼례 때 연지곤지를 찍는 이유는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경사스러운 날 신부에게 잡기가 꼬이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보면서 늘 궁금했는데 이런 뜻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문명을 계승하는 소수민족.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전통을 고수하다 보니 독특한 화장도 많죠. 예를 들면 이 사진. 이 부족은 카로족인데요. 화려한 바디페인팅과 화장이 미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흥미로운 화장법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아프리카 우다베 부족. 여기는 남자가 화장을 합니다. 최고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옷과 액세서리로 최대한 꾸미는 건 물론 공들여서 화장도 한다고 하죠. 특히 하얀 치아를 뽐내기 위해서 입술을 까맣게 칠한다고 하네요. 신부 구하려고 이렇게 이를 내보이고 열심히 춤을 춘다고 합니다. 다음은 불가리아 리브노브의 소수민족. 이 마을의 전통 결혼식은 매우 이색적인데요. 바로 겔리나라고 불리는 이 신부 화장. 그래도 결혼식인데 왜 이렇게 꾸미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연지군지와 의미는 비슷합니다. 두꺼운 화장이 신부를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됐죠. 문제는 너무 투머치하다는 것. 신부의 집에서 마을 여자들이 화장을 해주는데요. 새하얗게 몇 겹으로 분을 칠하고 알록달록 비즈를 왕창 붙인 후 붉은색 베일을 덮습니다. 이제껏 살펴본 화장 중 가장 화려하고 특이하네요. 마지막으로 파푸아뉴기니의 훌리족. 주로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을 하는데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노란색 용맹함에 빨간색의 조화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소수민족들은 전통을 계승하는 화장을 합니다. 이런 민족 현대인의 시각에선 다소 독특하고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문화 차이로 볼 수 있겠네요. 가부키 화장, 가로 화장, 일본의 충격적인 화장법들.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김약자주의. 두둥. 꿈에 나올까 무서운데요. 당시 미의 기준을 섭렵한 화장법입니다. 옛날 일본에서 미인 되기는 참 쉬워요. 저만 따라하시라고요. 첫째, 피부를 하얗게 칠한다. 과거 동양은 어느 나라나 하얀 피부를 선호했나 봅니다. 다만 일본은 투머치했을 뿐 너무 하얗게 만들었죠. 눈썹까지 가려지게 사정없이 칠해주면 하얀 피부 완성. 둘째, 눈썹을 삭제한다. 이건 히키마유. 눈썹을 밀어버린 뒤 기존 자리보다 높게 새롭게 그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 있을수록 고귀한 귀족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라스트팡. 이를 검게 칠한다. 이건 오아구로. 치아를 검게 칠하거나 물들이는 화장법인데요. 쇳가루에 식초를 섞은 액체를 치아에 발라 까맣게 염색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엔 치과위생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누렇거나 썩은 이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것도 한몫했고요. 이 때문에 이를 드러내고 웃는다거나 말할 때 이가 드러나는 건 못나 보인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안 보이게 아예 까맣게 칠해버렸다고 합니다. 뭐? 피부까지 하얗게 칠하다 보니 누런 치아가 돋보일까봐 까맣게 칠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건 여자에만 국한되는 풍습은 아니었는데요. 남자는 물론 아이까지 흑칠을 했다고 하죠. 그래도 장점은 있는 게 까맣게 칠한 게 오히려 방패 역할을 해서 치아 건강에는 좋았다고. Anyway, 이 화장법을 조합하면 이런 비주얼이 등장합니다. 와우! 참 과거 미의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전통화장. 지금처럼 집앞 올리브땡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수 만들어서 썼다는 건데요. 이런 점이 더 놀라운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태국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하구록.